오늘은 하트 모양의 편지지를 만들어 볼게요. 하트 모양이 안쪽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트 모양을 내고 싶은 색상이 안쪽으로. 저는 검정색을 하트 모양으로 내볼게요. 하트색으로. 그럼 검정색이 안쪽에 있어야 돼요. 우선 세모를 접어주세요. 큰 세모. 펼쳐서 한 번 더 세모로 접어주세요. 펼쳐서 이번에 네모로 접어주세요. 또 펼쳐서 한 번 더 네모로 접어주세요. 선에 맞춰서 세모를 접어줄게요. 네 면 다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선에 맞춰서 세모를 접어주세요. 다 펼쳐주세요. 다 펼친 다음 하트 모양을 내고 싶은 색상이 안쪽에 있어야 돼요. 전 검정색의 하트를 만들 거예요. 요 선에 맞춰서 삼각형 잡고 이 선 그대로 접어주세요. 이번엔 요 선에 맞추고 요 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게요. 요 선이 닿게 세모를 만든 후 요 선을 그대로 접어주세요. 요 선과 요 선 접어주세요. 이 다음에는 요 선이 요쪽 선이 요 선이 맞닿게 접어주세요. 요쪽 선과 이쪽 선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이쪽 선이 이쪽 선이 맞닿게 세모가 되도록 이렇게 또 이쪽 선과 이쪽 선이 맞닿게 접어주세요. 이쪽 선과 이쪽 선이 맞닿게. 이렇게 접어줬으면 이렇게 넘겨주세요.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다이아몬드 모양이 나왔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쪽 선이 닿게 접어주세요. 이쪽 부분도 이쪽 선이 닿게 이쪽 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왼쪽 선 접어주세요. 위쪽 선 이렇게 네모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되게 이렇게 벌어지는 모양이 나올 거예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게요. 이쪽 선이 이쪽 선이랑 맞닿게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쪽 선이 이쪽 선이랑 맞닿게 접어주세요. 요선 접어주세요. 요선 그대로 옆표적한 부분이 요선에 닿게 세모 모양을 접어주시고요. 이쪽 선 그대로 넘겨주세요. 이쪽 부분도 이쪽 선 그대로 넘겨주세요. 이쪽 선 네모로 이렇게 되면은 벌어지는 모양이 나와요. 이 네모를 이제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 줄게요. 다시 펼쳐서 이 네모 안에 들어가게 세모로 접어주세요. 세모 접고 여기는 작은 세모 세모 하나, 작은 세모 하나, 큰 세모 하나, 작은 세모 하나,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접어서 이 네모에 맞게 세모를 접어주세요. 세모를 접고 이쪽은 작은 세모. 펼치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아직 하트 모양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모양이죠? 보시면 이쪽을 더 접어줄게요. 작은 세모를 접어주세요. 작은 세모 이렇게 옆쪽도 마찬가지로 크기 맞춰서 접어놓은 걸 다시 펼쳐서 안쪽에 손을 넣고 선 모양 그대로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슝. 이쪽으로 다시 볼게요. 펼쳐서 안쪽에 손을 넣고 선 모양 그대로 접어주세요. 접어서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하트 모양이 완성됐어요. 안쪽에 편지를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트 모양의 편지 봉투가 완성됐어요. 미리 만들어 놓은 편지 봉투를 이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칼집을 내서 리본을 넣어줬어요. 리본을 풀어볼게요. 리본을 풀어서 이렇게 열면 메시지가 나오게. 리본 봉투죠?